안녕하세요. 소년 심판의 심은석 판사 역할을 맡은 김혜수입니다. 심은석 판사 어떤 인물인가요? 심은석 판사의 약칭이 심판이기도 해요. 심판. 네, 심은석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입니다. 아주 냉정하고 날카롭게 소년 사건에 몰두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비 없는 판결을 내린 인물이죠. 소년범 역할을 맡은 신예 배우분들의 활약 정말 기대해도 좋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혜수 씨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대본을 보면서 이 매회 에피소드들의 이 소년범 인물들이 누가 캐스팅이 될지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실제 캐스팅된 배우들을 만났을 때 그 인상의 면면이 너무 특별했고 현장에서 그들의 연기를 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놀랍고 신선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경림 씨가 잠깐 말씀하셨듯이 사건을 풀어가고 또 처분을 내리는 건 판사들의 역할이고 또 이 사건마다 생명력을 부여하고 사건을 이끌어가는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또 에피소드마다 이 그 소년범을 연기한 배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소년범으로 캐스팅된 배우들을 보면 연기가 처음이거나 연기의 경험이 거의 없는 배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케이스별로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물들을 만들어줬고요. 소년범을 연기한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법원 내 인물들 그리고 사건 안팎으로 나오는 많은 그 배우들을 정말 촬영 직전까지 수많은 오디션을 통해서 정말 보석 같은 그 옥석을 가려내셨는데 저는 그 정말 완전히 완성된 그 캐스팅을 보고 이 감독님의 집요한 노력과 신중함이 있었기에 이런 인물 세팅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린 후배들의 연기를 보면서 자극되는 점이 있었는지 김혜수 씨.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캐스팅된 배우들이 정말 저마다 그 장점과 임팩트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기 경험이 전무하거나 아주 미미한 배우들이었는데 참 적절하게 각자의 몫을 해내줬어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정말 그 연기만으로 모든 현장 스태프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배우도 있었고 첫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논문이나 해외 사례들까지 찾아보는 열정을 발휘한 그런 배우도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 태도에. 그리고 뭐 이 새로운 얼굴들의 그 살아있는 숨소리, 뭐 목소리, 표정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현장은 늘 자극점이 있었고 예, 활기찼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나도 떠오르고 예. 그때 너무 칭찬을 현장에서 많이 해주셔서 그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또 연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참 좋았던 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처음 보는 얼굴의 배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 소년범과 피해자, 뭐 피해 가정, 그 다음에 뭐 가해 가정 이 모든 인물들이 실제 인물처럼 와닿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매 법정에서 만나게 될 그 범죄자, 소년범들과 피해자들이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매번 달랐고요. 매번 달랐고. 네.